안녕하세요. 점토와 타일로 조화화분 만들기. 점토로 화분 모양 틀을 만들고 그 위에 타일을 한번 붙여줄게요. 점토를 잘라서 화분을 만들어주세요. 캔버스 꽃화분 만들 때 구조라고 설명을 해줬어요. 이번에는 환조. 구조는 아까 얘기했죠. 이렇게 점토로 만들었을 때 짠! 한쪽 면만 볼 수 있는 거. 이번에 만드는 환조는 점토를 만들었을 때 짠! 사방에서 볼 수 있는 걸 환조라고 합니다. 예쁜 화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화분 모양은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. 갈라진 부분 있으면 메꿔서 다시 붙여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화분 모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. 이렇게 아래서부터 쭉 목공풀로 해주시고요. 이렇게 해주시고 하단부터 밑에 맨 밑에부터 타일을 붙여주시면 돼요. 너무 촘촘하게 안 붙이셔도 돼요. 이게 촘촘하게 붙이지 않으셔도 되는 게 2단을 붙일 때 벽돌처럼 이 사이에다가 붙이려고 해요. 타일과 타일 사이사이에 딱 맞네요. 꽃꽂이를 꽂아보겠습니다. 얘는 크게 하나 꽂아줄게요. 점토와 타일로 조화 화분 만들기 완성! 우리 친구들도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